우리는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기도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실어서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영어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 영 안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 안에 충전되는 역사가 있다.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 영어로 감사하는 것이고 영어로 찬양하는 것이며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응답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지혜와 영적인 신비들을 나의 논리와 나의 느낌에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결과와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2월 16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올바른 코드를 말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당신이 암호화된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숨겨진 지혜, 영적 신비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을 영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불러내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삶은 영적이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당신은 기도에 사용할 올바른 단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영적 코드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단어나 소리를 반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코드의 세부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코드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그 단어들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어떤 코드를 완성하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25번째 특정 단어나 소리를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24번째 소리에서 멈춘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코드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호가 있는 시스템이나 계정에 접속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문자나 기호만 틀려도 잘못된 암호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성령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까지 지속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발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놓치고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오랜 기간 원했던 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나 사업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집은 코드로 된 언어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코드화 되어 있지만 성령님은 그 코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완전한 코드를 받을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러한 인격과 인격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은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 논리로 충분히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의 마음으로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이 영적인 법칙에 부합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암호화된 말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코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언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코드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코드라는 단어는 왠지 기계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단어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법칙대로 영적인 신비와 비밀들을 풀어내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해진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24번 했느냐 25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언어임을 인식하고 지속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한 단어나 어떤 특정한 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지속하십시오. 어느 순간 아 이제 응답되었구나, 아 이제 풀려졌구나, 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영 안에서의 확신과 사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의 빛이 임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압니다. 나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의 빛이 임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압니다. 나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